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문제가 드디어 정리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이번에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한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100% 수용했던 법원은 이번에는 정반대로 국민의힘 손을 완벽하게 들어주고 이준석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번 재판부나 이번 재판부나 모두 재판장이 같은 사람입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 재판장은 수석부장판사 황정수입니다. 서울 남부지법 51부는 오늘 그러니까 10월 6일 이준석이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냈던 3차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4차 가처분 신청과 지명직 비대위원 6명의 직무정지를 요구한 5차 가처분 신청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 당과 비대위를 상대로 낸 3차에서 5차까지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함으로써 완벽하게 이준석의 법적 패배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쟁점이 된 당헌 96조 1항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정 당헌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기 어렵다면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예외적 상황에서의 비대위 설치는 정당의 재량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그러니까 9월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거리 등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이준석이 냈던 1차와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당시 이 재판부가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었다고 판결하면서 이준석의 편을 들어주자 당헌을 고쳐 비상상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당헌 개정에 대해 이는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 개념인 비상상황을 배제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이라면서 위 내용 자체가 정당법에 위반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대위 설치는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임명돼야 완료되므로 이준석을 향한 처분적 성격의 개정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준석이 주장한 소급 입법 주장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면서도 이런 소급 입법 금지가 정당의 당헌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금지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이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은 금지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측은 최고위원 사퇴가 이미 완료된 뒤 이 상황을 토대로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를 설치했으므로 소급 적용이며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 당헌이 정한 비대위 설치 요건은 사퇴가 아닌 궐리이고 사퇴로 인한 궐리는 계속되고 있어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힘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개정 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개정 동기에 불과하고 적용 대상도 채권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채권자는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준석을 의미합니다. 비합리적이나 불공정하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이에 대해 당원이나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변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결에 효력을 미칠 만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이 이번에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됨으로써 일단 법적으로 이준석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분탕질을 치고 난장판을 벌였던 국민의힘 당내 이 소동도 어느 정도 이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진석 비대위가 정식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재판부는 지난번 1, 2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석연치 않게 이준석의 편을 들어준 뒤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재판장의 성향을 둘러싸고 이준석을 봐주기 위한 노골적인 그 판단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3차에서 5차까지의 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이준석의 주장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고 국힘에 손을 들어준 것은 법적인 문제가 물론 보완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난번 1, 2차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한 각계의 아주 따가운 비판을 의식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준석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바로 오늘 그러니까 6일 오후에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체회를 열고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합니다. 이준석은 이미 그동안 지난번 1차 징계를 받은 뒤에도 무슨 양두구육이니 신군부니 하는 이런 거친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인 국민의힘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에 추가 징계 심의에 오른 상태입니다. 윤리는 최근 이준석에게 보낸 출석 요청서에서 당원과 소속 의원, 당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통합과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면서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윤리위가 이준석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당연하죠. 지난번에 이미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진 상태에서 추가로 지금 징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난번 1차 징계 때보다는 징계 수위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탈당 요구 또는 제명을 의결하거나 혹은 당원권 3년 정지 같은 식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우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리위는 이준석에게 이날 오후 9시 그러니까 6일 오후 9시에 윤리위에 출석하라고 요청했지만 이준석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준석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출석하지 않은 것 자체가 소명을 자기가 충분히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측은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없고 요청서도 급박하게 발송됐다면서 징계 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미 지난 7월에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현직 당대표가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따라서 이준석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지만 이준석은 지금까지 끝내 버티면서 계속 법원으로 가처분 신청을 낸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들이 모두 기각 또는 각하라는 이준석의 패배로 결론이 남에 따라 이제 이준석은 정치적으로도 더 이상 적어도 국민의힘 안에서는 제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분탕질을 친 사람을 정치적으로 살려준다면 그게 이상한 정당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적어도 비좌파 정당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의 설 자리는 없어야 되며 없도록 해야 그게 그나마 제대로 된 정당인 겁니다. 이준석이 뭐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가겠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은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하태경 같은 저런 류의 사람들이 계속 비좌파 정당 또는 우파 보수 정당에서 큰 소리를 친다면 그건 상식적으로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오늘 늦은 밤이나 혹은 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는 지난 7월 8일 열린 1차 징계 심의에서 오후 7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다음 날인 7월 9일 오전 3시쯤에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준석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발표되는 시점은 아마 6일 밤 늦게 혹은 7일 새벽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